가리미 놀이터. 오?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잘 있었나요? 오늘은 신비 아파트 귀신 친구들을 색다르게 색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달아준 댓글들 중에서 어플 몬스터로 색칠을 해주세요 라는 댓글을 보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고고! 제가 댓글을 보고 어플 몬스터가 뭐지? 해서 찾아봤는데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시켜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양갱이를 어플 몬스터의 서치몬으로 변신 색칠을 해볼게요. 어플 몬스터 만화를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데 서치몬 이 아이는 검색 능력이 있는 어플몬이고 호기심이 많아서 조사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양갱이를 서치몬으로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변신을 해줘봤습니다. 서치몬이 쓰고 있는 헬멧? 헬멧 느낌을 내게 하려고 저렇게 뿔처럼 그렸고 오! 어때요? 이름은 양서치몬! 검색 능력이 있는 어플몬이고 호기심이 많고 신발을 좋아한다! 오! 비슷한가요? 내 검색 능력으로 우리 형아 신발을 꼭 찾고 말 거야! 형아! 다음은 금돼지를 펀치몬으로 해볼게요. 펀치몬 얘는 강한 상대와 싸울수록 힘을 내는 어플몬이고 늘 힘을 시험할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금돼지가 뭔가 저 펀치몬의 저 주먹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변신 색칠을 해봤는데요. 귀에도 저렇게 뾰족하게 저게 뭐지? 똑같이 그려주고 짠! 어때요? 저 주먹이 좀 어울리는 것 같나요? 이름은 금펀치몬! 강한 상대와 싸울수록 힘을 내는 어플몬이고 늘 힘을 기르기 위해 많이 먹는다! 난 먹는 걸 좋아해! 크크! 세 번째로 각기를 뮤지몬으로 변신시켜볼게요. 뮤지션 어플몬인 뮤지몬은 만들어내는 음악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각기가 뭔가 아뿅 하고 있는 포즈를 하고 있죠. 헤드셋인데 왜 귀마개 같아 보이죠? 어때요? 뮤지몬으로 변신한 각기! 이름은 각뮤지몬! 뮤지션 어플몬이고 만들어내는 음악으로 사람을 홀린 다음 잡아간다! 내 음악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간다! 다음 차례는 행몬인데 구미호를 행몬으로 변신하면 핵 멋있을 것 같아서 변신을 해봤습니다. 행몬은 프로그램의 약점을 알고 보안을 해제하는 능력이 있는 어플몬이래요. 오, 얘는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완전 치저다. 행몬으로 변신한 구미호 어떤가요? 이름은 구행몬! 프로그램의 약점을 알고 보안을 해제하는 능력이 있는 어플몬이고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남자아이의 마음을 해제해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리오나 보고 싶어. 다음은 청목형형을 귀여운 오프몬으로 변신 색칠해볼게요. 오프몬은 대상의 의욕을 갑자기 0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어플몬이라고 하네요. 저 빵모자? 저 빵모자를 청목형형한테 씌우면 귀여울 것 같아서 청목형형을 골랐는데 어때요? 불을 포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 손에는 불이 있고 오프몬으로 변신한 이름은 청오프몬! 대상의 의욕을 갑자기 0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어플몬. 심심하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심심한데 불이나 지르고 놀까? 빠이야! 아 뜨거 마지막으로 당목기를 내비몬으로 변신시켜볼게요. 내비몬은 목적지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검색해서 길을 안내하는 어플몬이라고 하네요. 내비몬의 저 멋진 가면이라고 해야 되나? 당목기한테 그려주니까 뭔가 파워레인저 포스가 느껴지네요. 당목기가 변신한 내비몬 이름은 당내비몬! 목적지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검색해서 길을 안내하는 어플몬이고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으헤헤헤헤.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자동차로도 변신할 수 있어. 진짜야. 친구도 진짜라고. 짠!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귀신 친구들을 어플몬스터로 색칠하기는 끝이 났습니다. 어땠나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귀신이 제일 잘 어울리나요? 제가 보기에는 청목형 형이랑 구미호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친구들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